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은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닙니다. 매일경제 신문으로 한번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봅시다를 작년 한 4월 달부터 한 것 같은데요. 4월 5일이었던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좀 쭉 이제 읽다 보니까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는 내가 몰랐던 건데 이런 게 지금 세상의 어떤 변화에 약간 제가 변화 사냥꾼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는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된다 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선배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저 산 위에서 이제 물줄기가 똑똑똑똑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바위에서부터 그게 조그만 시냇물이 되고 그게 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나가는, 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물줄기가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게 이제 내 천이 되고 이제 강이 되고, 그게 이제 세상의 침투가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전기차 침투 일이 얼마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큰 바다와 같은 그런 물줄기가 될 그 변화의 처음 시작점, 요 시발점을 찾는 거, 그게 투자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세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시장 시세창과 그리고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인덱스하게 리서치를 해보고 싶을 때 그 해당 기업이나 해당 산업 분석 리포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요즘 욕을 많이 들어먹는데, 사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너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애널리스트들한테 저희가 따지는 게, 이 숫자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매출 추정하고 이익 추정을 했냐, 그 타당성을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가 나중에 저 밑에 남한강을 이루고 뭐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새로운 변화가 한 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기술 혁신의 변화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그림을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잘 못 적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과감한 이제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애널리스트 보고 이 숫자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과거의 사례로 봐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요, 이러면 욕도로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숫자를 확인하고 리포트를 적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뒷북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그걸로 항상 이제 욕을 많이 들어먹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피터 린치 책에도 나오지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안 나온 기업들 좋아한다 했잖아요. 보면서 어떤 회사, 그 회사 제품이 잘 팔려 하면 바로 리포트를 찾아보면 리포트가 안 나와 있을 때,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투자를 하는 재미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세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 중에 좋은 게 신문이고요. 제가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나 뭐 서울경제나 이렇게 경제신문만 보지 않고 다른 일간지도 보는 이유가, 경제신문은 경제신문 기자들도 너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핫한 그런 기사들을 써야 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는데, 일간지는 그냥 요즘 이런 게 세상에 새로운 기술인 것 같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은근 좋은 기사가 가끔씩 일간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사를 읽는 재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그 다음 추가적인 팔로업을 계속 해주잖아요. 신문 기자들이. 기자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이 기자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많이 신뢰하는 게 뭐 기레기 뭐 하면서 뭐 기자들 되게 많이 욕하지만 기자들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이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꼼꼼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뭐 종목 토론방에서 막 나오는 얘기보다는 신문 기사에서 이 해당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관한 최근 뉴스를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네, 신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베네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푹 꺼진 중국 제조 부양책마저 미지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항상 최근에 방송이나 강의를 가면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월 PMI가 49.3 넉 달째 위축인데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PMI가 23년 2월 달에 52.6에서 3월 51.9, 4월 49.2, 5월 달에 48.8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아직 52하긴 한데 방향이 바뀌었네요. 방향이 6월 달에 49, 7월 달에 49.4. 그러고 보니까 2월 달까지 중국 소비재들이 반등이 들어갔다가 3, 4, 5 다시 이렇게 쫙 밀려버렸었는데 요 중국 제조 PMI 요거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네요. 중국의 공식 제조 PMI가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면서 50 이하에 머물러 있다. 요 얘기죠. 위축 국면이라는 게. 중국 경제 회복이 더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소비를 확대해서 경제 활성화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완전히 살아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7월 제조 PMI가 49.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7월 대기업 PMI는 규모별로도 이렇게 따로 PMI가 나오네요. 대기업 PMI가 50.3으로 전달과 같았지만 중간 규모 기업은 49.0이고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소규모 기업이 47.4네요.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도. 65 이상을 찍었던 때가 21년도에 우리나라 6월 25일 날 고점 나왔을 때 그때도 보면 미국의 PMI가 66, 65 뭐 이 언저리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PMI가 계속 꺾입니다. 50 이상이니까 계속 경기 확장 국면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60대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똑같은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PM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제조 PMI는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에 3개월 연속 50을 넘었으나 지난 4월 이후부터 다시 4개월 연속 50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7월 비제조업 비제조 PMI는 51.5로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전달 53.2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비제조 PMI는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후 여행과 외식 수요 등에 힘입어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내리막을 걸으면서 회복세가 둔화되는 형국입니다. 업종별로는 레저 관광, 철도, 항공운송, 숙박, 요식업, 문화, 체육 등의 기업 활동지수가 50을 넘었고요. 반면 자본 서비스와 부동산 비즈니스 등은 50을 밑돌았습니다. 이 PMI 지수를 저도 유심히 보는 게 이 구매 관리자들의 설문에 보면 이렇게 업종별로도 또 자세하게 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업, 전체 서비스는 얼마인데 그 섹터별로, 업종별로는 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또 차별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서비스와 부동산이 50을 밑돌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제조업 활동이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서비스 산업의 회복세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당국은 연일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회복세가 더뎌진 가장 큰 이유를 소비 부진으로 보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와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관련 시설을 늘리고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소비 진작책을 하는데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도 중국에서 2구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가전하향. 예. 가전하향 정책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자. 거기에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예.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장상세가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돈도 한 4조 위안 정도 풀었죠. 4조 위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 예,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소비 진작책, 얘는 경기 부양책을 어떤 걸 쓰는지, 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와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그러고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 관련 시설을 늘리고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도 확대하기로 했고 또 낡은 전자제품을 교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여행과 외식 등 서비스 수요는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 효과가 큰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 내구재에는 중국 소비자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자 정부가 당근을 꺼내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휴대폰 판매 동향, 글로벌 휴대폰 판매 동향도 봤더니 여전히 중국에서는 2018년도에 휴대폰이 제일 많이 팔리고 난 이후로 19, 20, 21, 22, 23년 내내 지금 판매 동향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당근책이 좀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24일에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수 부진이 중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목되기도 했네요. 이후 중국 당국의 행보가 더 빨라졌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민간 분야 경제 구축 과정에서 당국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10개 분야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고요. 국무원이 제시한 10개 분야는 관료제적 형식주의, 시장 진입 문턱, 공정경제, 지방정부의 보호주의, 채무불이행, 금융과 법적 지원, 지식재산권 등입니다. 민간기업을 지원해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발개인은 28일 육업휴가제 도입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30일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육업휴가제와 탄력근무제를 새로 도입해서 근로자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비수기 무료 개방 등의 정책도 도입된다고 하네요. 또 식당과 문화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콘서트 같은 대형 문화행사와 국제전시회 개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콘서트 같은 대형 문화행사와 국제전시회 개최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도에 무슨 또 아시안 게임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중국에서. 예, 그런 거 하려면 뭐 단체 관광객도 풀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해야 되겠죠 아마. 중국 정부가 연일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특별 국채 발행 등 파격적인 대책은 여전히 꺼내지 않은 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주식시장은 보면 좀 스물스물 이 중국 소비재들이 머리를 들고 있고요.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중국발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보면 많이 빠졌고, 오늘도 아침 회의에 보면 벌써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수 있잖아요. 지난 6월 달에 19만 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19만 명이면 작년에 전체 중국 관광객이 22만 7천 명이라 했잖아요. 7월을 이제 끝났는데 7월 달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어제 한 23만 4만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1년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 수가 이제 지난 7월에만 한 달에 들어왔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관광객의 증가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에 월 15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100만 명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여전히 보면 제가 주식시장에 아직까지도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대중들이 너무 선입관을 갖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빨리 다른 기사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기사는요, AI 투자 꽂힌 블랙스톤 100억 불 부동산 팔아치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블랙스톤 하면 어마어마한 사모펀드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에셋 로케이션이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간판 부동산 소득 신탁 브리트 신탁이 보유자산을 팔아치우며 세계 최대 부동산 구매자에게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변모했다. 그동안은 계속 블랙홀처럼 이렇게 세계 부동산을 많이 구매를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막 팔고 있다는 거죠.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최근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설립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이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블랙스톤은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AI, 최근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네요. 2021년 초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블랙스톤의 브리트는 호텔, 창고 등 시설을 포함해서 총 600억 달러 규모 부동산 자산을 인수했네요. 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76조.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공격적인 부동산 인수를 중단한 뒤 투자 수익을 구체화하고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자산 매각을 단행을 했는데요. 특히 블랙스톤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보유하고 있는 카지노 두 곳의 지분 49%를 28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카지노 지분을 팔았네요. 이 밖에도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8억 달러 규모 리조트와 22억 달러 규모 셀프 스토리지, 도심형 개인 창고 등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블랙스톤이 본격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근 팔아치운 자산은 100억 달러, 약 12조 7,300억 원 규모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와. 블랙스톤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창출한 블랙스톤이 상당한 수준의 재정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고요. 이처럼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AI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건데, 블랙스톤은 AI 시장의 잠재력을 한 세대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기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네요. 오, 아니 20년 전에 뭐 온라인 혁명도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 혁명 등등 있는데, 이번 AI가 한 세대에 한 번, 단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은 블랙스톤이 AI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최소 80억 달러, 약 10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기업 간 경쟁은 계속 격화하고 있고요. 기술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앞으로 급증할 AI 기술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에 1조 달러, 와, 1270조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 규모와 기술력 확보 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은 최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고요. 블랙스톤은 최근 수년간 미국 5개 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을 했네요. 아울러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전력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블랙스톤 측은 최근 투자자에게 한 세대에 단 한 번뿐인 기회로 평가받는 AI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대형 기술 기업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됐다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향후 폭증할 소비자의 AI 기술 수요를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블랙스톤 같은 데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건설을 하고, 여기에 토지 매입에만 10억 달러, 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을 쓴 건데, 토지 매입만 그렇고 이제 그 위에다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때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 막 상상을 해보면 참 즐겁습니다. AI 투자, 그 다음 이제 기사 보겠습니다. 소비가 늘었지만 카드사 실적이 흐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늘긴 늘었다, 그죠? 그런데 카드사는 왜 흐림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카드 소비가 늘어났지만 카드사 실적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 여행 수요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카드 소비가 늘어났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 올 초, 대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거고, 경기가 나빠질 거고, 이런 예측들이 난무했지만,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작년 연말,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바글바글한, 식당, 저녁에도 보면 이제 손님이 다 차고, 저녁에 식당에, 조카 그 고기 사준다고, 식당을 가는데 다 꽉꽉 차가지고 식당을 3번이나 옮겨 다녔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실생활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도 많이 가고, 그죠? 근데 경기는 정말 아주 혹독하게 부러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런가 라고 했더니,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여행 수요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카드 소비도 늘고 경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전망 이런 그 자료 읽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 심리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게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달 비용과 연체율 증가로 대손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답니다. 그렇네요. 카드사도 조달 비용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근데 연체율이 증가했다. 요거는 좀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죠? 올해 2분기 개인카드 승인액이 2분기, 한 분기입니다. 237조 7천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2분기가 4, 5, 6 약간 좀 비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인데 그렇게 보면 연간 한 1000조 쓴다.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카드로 1000조 정도 쓰네요. 와. 개인 소비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게 정부 지출, 기업의 투자 등등 돼 있는데 정부의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한 650조 정도 추경 이런 거 합치면 한 700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개인 소비만 1000조입니다. 1000조. 승인 건수는 66억 7천만 건이었다고 하네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5.1% 이렇게 증가했고요. 법인카드 승인액은 54조 6천억으로 0.2% 오히려 줄었답니다. 승인 건수만 4억 건으로 늘어났고요. 이처럼 영업수익은 늘어났지만 주요 카드사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카드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726억 원, 우리카드가 819억 원,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 축소된 실적을 보였고요.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압도적으로 높네요. 3,169억. 이네요. 하지만 23% 줄어든 금액 수치라고 합니다. 신한카드가 업계 1위가 된 게 옛날에 카드 사태 때 LG카드를 인수해서 그런 거였죠. 2004년 3년부터 시작된 이제 카드사 위기가 2004년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LG 그룹에서 LG 증권하고 LG 카드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카드사는 LG 카드 업계 1위 LG 카드가 그때 신한카드로 넘어갔습니다. KB국민카드의 단기순이익은 1929억이네요. 신한카드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네요. KB카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고 삼성카드의 순이익은 2,900억. 와, 삼성카드가 신한카드 대비해서 점유율은 낮은데 순이익은 거의 똑같네요. 3,000억 가까이 되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감소한 규모네요. 조달 비용 증가가 영향을 줬는데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여전체 AA+가 3년물 금리는 지난 3월 3.8%까지 떨어졌지만 7월 7일 날 4.4%까지 치솟기도 했고 카드사는 필요한 자금의 약 70%를 이 여전체를 통해서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때 2004년도에도 뭐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신한투신 주식팀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2002년 말부터 저희 채권팀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하이힐드 펀드라든지 주식 혼합형 펀드에 이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를 좀 사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용등급도 높고 이자율도 높은데 왜 카드채를 사달라고 그러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런 사단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알아챕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식시장에 제가 주식투자가 메인이지만 이 채권 부동산을 꼬박꼬박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한 번씩 있을 큰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배터리 소재사도 글로벌 합종연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계속 이 신문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소재도 다 이게 B2B 비즈니스니까 우리가 눈으로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분들이 숫자를 꼼꼼하게 이제 체크해 오기 때문에 네. 좀 신뢰감을 갖고 예,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KC는 일본 토요타 통상과 손잡고 고품질 동박 생산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세계 최대 북미 시장 진출 속도, LG화학은 일본 도레이와 합작사, 분리막 공장 하반기 본격 가동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사진이 잘 나와 있네요. SKC가 일본 토요타 통상 하고 합작사 세워서 미국의 동박 생산 공장을 추진하고요. LG화학 도레이는 헝가리의 분리막 합작법인 올 하반기에 상업 가동한다고 하고요. LG화학은 고려아연하고 합작사 한국 전구체를 세워서 전구체를 생산한다고 그러고요. 에코프로하고 SK온 중국 잼 기업은 새만금에 5만 톤 생산 규모 전구체 공장 추진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GM하고 캐나다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공장 건립 중입니다. 요거는 얼마 전 지난주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이다. 그죠? 배터리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배터리 주요 소재 업체 간 합종 연횡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등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소재 간 공급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업체 간 맞서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요. SKC가 일본 도요타의 무역 부문 자회사, 도요타 통상이 도요타의 무역 부문 자회사군요. 무역 부문이면 약간 글로비스 같은 회사다, 그죠? 손잡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 지역에 고품질 동박을 장기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동박은 구리를 얇게 만든 막으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필수 소재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이 이 분야에서 거의 또 SKC와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롯데로 인수가 됐죠. 31일 SKC의 2차 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인 SK넥실리스는 도요타 통선과 북미 시장에서 동박을 생산 공급하는 합작사 설립 검토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28일 체결했네요. SK 넥슬리스와 도요타 통상은 북미 시장 잠재 고객사가 원하는 우수한 물성의 동박 제품 제조와 장비 공급에 협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 배터리 생산량은 2025년부터 폭증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북미 지역의 동박 생산량은 연간 1000톤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동박 공급 부족이 빠르게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게 참 중요한 대목이다, 그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배터리 회사의 북미 시장 공장 증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거의 다 보면 25년, 26년도에 생산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동박이 공급 부족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업계에 따르면 도요타 통상은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 자동차와 공동 투자를 통해 배터리 제조 공장이 미국 TBMNC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 중이네요. 이곳에서 2025년부터 실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40기가와트시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도요타 통상은 이 TBMNC의 전체 재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에 SK 넥슬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네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SK 넥슬리스의 글로벌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고요. 올해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말레이시아와 내년 완공될 예정인 폴란드에 이어서 본격적인 북미 투자에 앞서 장기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필요한 잠재 고객사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지역까지 포함해서 연간 25만 톤의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나가섰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소재 간 연합은 이미 지난해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LG화학은 일본 도레이와 지난해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헝가리에다가 배터리 분리막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고요. 이 공장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가동에 나설 예정인데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서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연간 8억 제곱미터의 분리막을 생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과 유럽 배터리 업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가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짓는 경우도 많은데 포스코 퓨처엠은 GM과 함께 캐나다에 공장을 건설 중이죠. 이 지난해 두 회사는 북미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을 설립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고 1단계로 전기차 약 22만 대 공급할 수 있는 연간 3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공장을 퀘백주 베컨쿠르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국내 SK온 그리고 중국 전구체 생산업체인 GM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용지에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LG화학 역시 중국 화유코발트와 협력해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26년까지 1차로 5만 톤 양산 체제를 갖춘 뒤에 증설을 통해서 연간 10만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고 일대가 상당히 앞으로는 25, 26년이 지나가면 꽤 산업단지로 잘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 다음은 종합상사 먹여 살리는 LNG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39분이나 됐네요. 종합상사를 먹여 살리는 LNG. 국내 종합상사가 LNG 사업,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사업에서 큰 이익을 내고 있는데 회사에 따라 영업이익의 30%가량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현재 LNG는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코퍼레이션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이 대우인터내셔널이었었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가스전 개발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데 현대코퍼레이션은 오만과 카타르 가스전에 지분을 투자해서 배당금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규모는 매년 300억 원대 돈이 들어오고 있네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57억인데 같은 기간 오만 카타르 가스전에서 발생한 영업 외 수익은 115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거의 4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오만 카타르보다 규모가 더 큰 예멘 가스전 지분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내전으로 생산이 멈춰 2015년 1분기 이후 8년째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였네요. 앞으로 생산 재개 시 매년 300억에서 600억 원의 배당금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2분기 영업이익을 270억 원으로 공시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0% 성장한 수치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2분기 미얀마 해상가스전 사업에서 영업이익 1,100억 원을 달성했네요. 회사 전체 영업이익이 3,572억 원에 거의 31%에 해당되는 규모고, 관계자 말로는 미얀마 해상가스전은 중국 업체와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가격은 직전 4개분기 유가 평균으로 결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LNG는 현재 친환경 선박 연료와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연료 등 탄소 중립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LX 인터내셔널과 삼성물산 역시 LNG 터미널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충남 당진의 LNG 터미널 사업 참여를 공시화했고, 삼성물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멕시코의 만사니오 LNG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는 디램 가격 4개월째 떨어졌지만 바닥이 보인다라는 기사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